싱어게인 흥행 베이비 63호. 여보세요. 거기 누구 없소. 방송 첫 무대가 공연장이 되었으며 모든 심사위원들에게 감탄을 받으며 오로게인을 받아버립니다. 귀를 맑게 해주는 그만의 감미로운 음성이 존재감을 확 드러내버리네요. 이무진은 이 영상 이후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. 실용음악학원에서 이무진의 입시곡 라이브 영상 및 본인이 직접 편곡한 멋진 곡도 관심을 받고 있어요. 무명 가수들의 두 번째 라운드 무대는 30호님과 듀엣곡입니다. 1라운드 때 통기타 연주와 함께 극찬을 받았던 두 무명 가수. 마왕 신해철의 1집 앨범에 수록된 연극 속에서를 편곡해서 불렀습니다. 두 가수는 띠동갑이라고 하는데 누가 형인지 아우인지 외모상으론 알 수가 없네요. 규현 심사위원님 심사하는 거 맞으시죠? 그들의 조합이 또 어떤 작품이 나올까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. 트로트 열풍에 이어 오디션 프로가 많이 생겨 식상했는데 저에게 월요일만 기다려지게 만들어버리는 싱어게인입니다. 이런 조합의 공연은 자주 볼 수 없기에 무척 기대가 됩니다. 싱어게인은 무명 찐 가수들의 공연장인 만큼 너무나도 귀를 호강하게 해주는 프로입니다. 3라운드 라이벌전 63호님은 30호님과 또 만나게 됩니다. 미친 듀엣 조합이었는데 이제는 라이벌로 만나게 되었습니다. 63호님은 이문세의 휘파람을 너무나도 감미롭고 담백한 목소리로 무대를 마칩니다. 상대적인 평가이기에 아쉬움이 많은 무대였습니다. 언제나 응원합니다. 63호님 화이팅!